자기야. 네. 고양이는 소리 내서 울지 않아해. 원숭이입니다. 한마디씩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 한국영화아카데미 40기 만에 졸업한 고양이를 소리 내서 울지 않아 연출을 맡은 고병주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양이는 소리 내서 울지 않아 촬영을 맡은 손수림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고양이는 소리 내서 울지 않아에서 고양이 섭외를 맡은 프로듀싱 맡은 최은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사운드 작업하는 다솜입니다. 안녕하세요. 고양이는 소리 내서 울지 않아의 연주역을 맡은 배우 강민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고양이는 소리 내서 울지 않아 영화 너무 재밌게 봤고요. 우선 연출님께 질문 먼저 드려볼게요. 우선 그 전 제목이 되게 궁금했어요. 고양이는 소리 내서 울지 않아라는 제목을 지으신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은 고양이라는 소재를 선택했던 게 그 고양이가 예민하고 잘 숨고 이런 특성을 가진 동물이다 보니까 그런 특성을 활용해서 그리고 저희가 제 이야기에서 가지고 있는 인물들이 각각의 방식으로 자기를 이렇게 숨기고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세 인물, 두 인물과 이 고양이가 세 마리 혹은 세 명의 고양이처럼 보였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야기 자체도 서로가 각자 이야기를 하지 않다가 마지막에 이야기를 한꺼번에 터놓는 그렇게 세 명의 고양이가 울지 않다가 마지막에 소리내어 우는 순간까지를 바라보게 되는 이야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제목을 짓게 됐습니다. 아,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저 촬영 맡으신 촬영 감독님 손수림 촬영 감독님께 여쭤보고 싶은데 그 규태혁 배우 키가 180cm로 되게 큰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촬영 감독님과 20cm 정도 차이 난다고 알고 있는데 촬영할 때 눈높이 촬영을 할 때 어려움이 좀 있으셨을 것 같아요. 어떠셨습니까? 네, 제가 이번에 그 촬영 컨셉을 잡을 때 이제 카메라는 이렇게 규태의 시선이다 해서 규태와 이제 아이 레벨로 카메라의 레벨을 조정을 해야 되는데 20cm 이상의 키 차이가 나다 보니까 이 차이를 어떻게 극복을 할까 하다가 이제 촬영 전에 테스트를 하다가 제가 따로 이제 20cm의 어깨 패드를 제가 직접 제작을 해서 카메라 아래에 붙여서 그렇게 촬영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조금 더의 이제 키를 더 높이기 위해 조금 굽이 있는 신발을 신고 실내에서도 촬영을 그렇게 진행을 해보았습니다. 너무 고생이 많으셨네요. 네, 저 PD님께 또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극중에 나오는 고양이 배우님의 캐스팅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뭐 오디션이라도 있었는지 먼저 궁금합니다. 생각보다 저도 이번에 처음 고양이 섭외를 진행을 해보았는데 그 고양이 에이전시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 생각보다 많이 있어서 그 되게 많은 업체를 통해 많은 고양이 배우님을 물색했고요. 시간당 페이와 그리고 성격 그리고 식성과 무엇보다 인간 배우와의 그 소통, 신화력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최종적으로 그 영화에 나오는 명랑이 배우님을 섭외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단가는 비밀입니다. 비법 군대 감사드립니다. 옆에 계신 사운드 감독님께도 한번 질문 드려보고 싶은데요. 촬영이 대부분 집 안에서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럼 혹시 사운드 표현에 있어서 중점을 두었던 부분이 있을까요? 거의 공간이 집 안에서 이루어지는데 과거와 현재가 계속 교차해 나가서 그 부분에 차이점을 좀 주고자 했었는데 일단 현재는 최대한 좀 건조하게 표현을 하고자 했고 또 현재는 규태와 코코가 없고 또 이사를 하려고 하는 설정이기 때문에 집안의 어떤 가구들이나 이런 것들이 과거에 비해 되게 텅 비어있는 느낌이라서 과거와 비교했을 때 대사나 어떤 모든 소리들이 좀 공간감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바보는 최대한 좀 현실감 있는 것들을 사용하려고 했고 현대에는 최대한 리버브를 줘서 좀 미묘하게 과거와 현재의 차이를 주려고 했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 옆에 계신 강민주 배우님께도 질문해드리고 싶은데요. 네. 영상의 역할로 나오셨어요. 혹시 네. 연하를 다루는 뭐 연주하는 특별한 비법 있었다면 알 수 있을까요? 비법이요? 이미 교태가 저를 너무 좋아했기 때문에 특별한 비법은 필요하지 않았던 것 같고 다만 조금 더 규태보다는 단단해 보여야 하지 않을까라는 캐릭터적인 고민은 했던 것 같아요. 규태의 어떻게 보면 어리광일 수도 있고 기대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생길 수 있는 존재여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규태를 열심히 봤던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코코님께서 질문 주셨는데 두 인물이 어떻게 사귀게 된 사이인지 궁금하다고 하셨거든요. 제가 대답해. 은철님께서 대답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일단 설정을 쓰기로는 어쨌든 그 알바를 하면서 주인공 규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학교를 다니지 않는 것으로 설정을 했고 그래서 계속해서 알바를 전전하는 도중에 그 용품점에서 계속해서 만나면서 이렇게 원래 시나리오에서 그렇게 발전이 됐었는데 지금 시나리오에서는 그런 점이 드러나지는 않는 것 같고 어쨌든 용품점에서 알바를 하면서 만났던 걸로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촬영 감독님께 또 질문 드려보고 싶은데요. 치맥하는 제이지님께서 안녕하세요. 영화 속 회상씬은 대부분 핸들드로 이렇게 막 흔들리는 핸싱으로 이루어진 듯한데 특별한 연출 의도가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이제 과거는 이 현재의 규태가 회상을 하는 듯이 그 공간에 들어가 있는 그런 설정으로 이제 촬영 컨셉을 잡았어서 이제 정말 이제 현재의 규태가 과거의 그 공간에 들어와서 그 나의 과거를 보고 있다라는 그런 설정을 잡아서 핸들드를 이용해서 촬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그 말속의 고모님께서 고양이 탈출 이야기는 인사이드 루인 그리고 특히 불 껐다 켰다는 엔딩 씬은 라이트 아웃이나 팔로워 같은 호러 영화 생각나던데 혹시 참고 작품이나 엔딩 부분 아이디어는 어떻게 정하신 건지. 엔딩 부분 아이디어 같은 거는 작품을 참고를 하진 않았고 어쨌든 저는 다시 과거와 현재를 이어줄 수 있는 수단 중에 하나가 빛이라고 생각을 해서 암전을 좀 활용하고 싶었던 게 있었고요. 고양이 탈출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뭔가를 참고한 건 아닌데 어쨌든 그 이 둘이 굉장히 뭔가 서로 발산하는 에너지를 가진 인물들 아니고 이야기 자체도 그렇지 않지만 그렇게 오로 속으로 들어가는 에너지가 갈등을 일으켰을 때 더 큰 사건을 불러일으킬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생각했던 게 고양이 탈출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그 아까 질문에 이어서요. 경련님께서 불을 껐다 켰다 하는 그 장면이 어떤 의미를 생각하셨냐고 여쭤보셨습니다.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거랑 비슷한데 어쨌든 그 아까 청년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과거는 그 규태의 회상처럼 이렇게 느껴질 수 있게 하는데 저는 그 빛이라는 게 그리고 특히 어둠이라는 게 좀 과거를 생각하고 자기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하나의 루트가 그런 장치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점에서 활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촬영 장소가요, 그 박찬욱 감독님의 헤어질 결심 찍었던 장소라고 들었어요. 어떻게 소외 과정이 어떻게 되실까요? 일단 그 헤어질 결심에서 어떤 장면이냐면 어떤 집이냐면은 그 아케일 배우님이 서울에서 사는 집이 있거든요. 그 탕웨이 배우님한테 볶음밥 만들어주는 그 집이었고요.
그거를 알고 찾았던 것은 아니고 이제 부산에서 적합한 집을 찾다가 이제 우연히 그 집이 그거를 찍었던 집이라는 거를 집주인 아주머니를 통해서 알게 됐는데, 그래서 이제 이 아주머니께서는 이미 영화 제작의 어떤 프로세스를 이미 좀 굉장히 잘 알고 계신 거죠. 저희가 이제 뭐 영화 찍다 보면은 뭐 가구를 옮겨야 되고 그렇게 되는데, 그러면 제가 말하기도 전에 그럼 이거 치워야 되겠네요?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었던 부분이 있었고, 다만 이제 부담이 됐던 부분은 이제 대선배님의 어떤 그 자취가 있는 곳이다 보니까 무얼 해도 저희는 박찬욱 감독님이 프로덕션과 비교될 수밖에 없고 당연히 더 안 될 텐데 어쨌든 뭐 최대한 그 집을 부수지는 말자는 그 집에 상해를 끼치지는 말자라는 마음으로 준비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피디님 또 그 고양이 섭외비랑 집 섭외비 중에 어디 단가가 더 높은지 말씀해 주시면서 질문하셨습니다. 비슷비슷한 것 같은데, 일단 고양이 배우님 인건비 아니 묘건비는 현장 모든 스텝 배우 중에 가장 높았다라고만 거의 다 합친 정도였다. 그렇게만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집은 생각보다 그래도 저희가 학생이니까 저희가 이제 좀 최대한 그 전에 자주 찾아뵙고 과일 주스 같은 거 이제 한 번씩 사서 이제 뭐 자주 찾아갔더니 이제 같이 밥도 먹자. 그래서 그 프로덕션 단계에서 식사도 하고 뭐 그렇게 좀 안면을 트다 보니 좋은 관계를 형성해서 적절히 좋은 값을 해주셨습니다. 네, 훌륭한 PD님이시. 네, 저희가 시간 관계상 마지막 질문 하나만 더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그 연출님께 질문 드려보고 싶은데요. 성수동 불도저님께서 첫 거실 시퀀스에서 과거로 넘어가기 전에 프레임 속에서 두 인물들이 같이 머물지 않고 프레임을 벗어나는데 의도적으로 그 주인공 둘을 프레임에 같이 두지 않으려고 동선을 짜신 건지 궁금합니다. 네, 그리고 네, 일단은 맞고요. 그 앞에서 같은 경우에는 그 서로의 저는 그 서로 같은 프레임에 두는 것도 두는 건데 서로의 눈맞춤을 조금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앞에서 거실에서는 한 프레임이 있으면서도 눈을 제대로 맞추지 못했다면은 그 마지막에 코코가 없다는 진실을 마주했을 때는 같은 프레임이 있지 않지만 눈을 똑바로 마주하고 있는 그런 순간을 만들어내고 싶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저희가 시간 관계상 고양이는 울지 않아 팀 지름이랑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저 두 번째 상영했던 애지종지 팀 한번 무대로 모셔보겠습니다. 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애지중지의 연출을 맡은 현승이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애지중지에서 촬영을 맡은 김태경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애지중지에서 PD를 맡은 최현미입니다. 감사합니다. 애지중지에서 사운드를 맡은 이다솜입니다. 연출님께 먼저 질문 드려보고 싶은데요. 같은 질문입니다. 혹시 제목을 애지중지로 지으신 이유가 있을까요? 제목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요. 이게 경선이라는 주인공의 어떤 책임감 그리고 삶의 태도 같은 게 그 애지중지라는 뜻과 잘 맞닿아 있는 것 같아서 최종적으로 고민을 하다가 그렇게 정한 것 같습니다. 촬영 감독님께도 질문을 드려볼게요. 영화 속에서 다양한 관계들과 대화 씬들이 나오는데 콘티 짜실 때 혹시 어떤 점에 중점을 두고 하셨을까요? 애지중지에서 다양한 관계가 나오는데 그 씬들의 배우들이 가진 톤과 억양, 뭐 무드에 따라서 오버 더 숄더 샷을 좀 차별점을 두려고 했고
후반부로 갈수록 단독샷 위주로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피디님께 또 로케이션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학교 구조가 되게 독특했던 것 같아요. 구하는 게 좀 쉽지가 않았을 것 같은데 어떻게 섭외하게 되셨을까요? 일단 저희 영화 애중에서 가장 중요한 로케이션이 학교였는데 그만큼 좀 고난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일단 저희 감독님이 학교 옆에 꼭 저서지가 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을 표출을 해주셔서 일단 부산 일대에 그런 학교가 많지 않았고 또 시기상으로 그때 이제 학생분들이 이제 중간고사를 보는 그런 시기였고 또 그때 이제 부산 모 학교에서 남봉군의 그 묻지마 그 칼부림 그런 사건들도 있어가지고 대부분의 학교에서 이제 협조를 못 해주겠다는 그런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의 자포자기한 상태로 이제 경남의 한 중학교에 이제 제가 연락을 했는데 이제 거기에서 제 양 아버지이자 제 은사님이신 송덕근 교감 선생님을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말씀을 이제 로케이션 협조를 좀 해달라고 전화를 하고 이제 30분 후에 그 교감 선생님이 다시 이제 저한테 전화를 해주시면서 교장 선생님께 이제 허락을 맡았고 그리고 이제 학교에 있던 어떤 건물이든 어떤 소품 비품으로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지원을 해줄 테니까 마음 놓고 찍으라고 하셔가지고 덕분에 그 예지중지를 완성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송덕근 교감 선생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해서 사운드 감독님께 또 질문 드려볼게요. 그 예상치 못하게 비가 왔다고 들었어요. 혹시 그래서 녹음하실 때 좀 어려움은 없으셨을까요? 좀 특히나 아쉬웠던 거는 저수지나 묘지에서 하는 대화들이 유독 좀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그 부분에서 좀 날씨 영향을 많이 받아서 좀 많이 아쉬웠고 그래서 나중에 연출과 함께 서울에 가서 모든 대사들을 다 이렇게 ADR도 하고 좀 만져보면서 계속 고민을 했었는데 아무래도 감정이 중요한 부분들이다 보니 이게 현장에서의 그 느낌이 나기가 조금 어려웠어서 어느 정도 감안을 하고 그 감정을 더 가져가는 게 좋겠다고 생각해서 연출님과 그 동시를 최대한 살리려고 좀 노력을 했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 연출님께 물어보고 싶은데요. 이거 닉네임이 특이해서 안 읽을 수가 없는데요. 현승희 감독님의 첫 번째 보조 사진님께서 첫 신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하마구치 류스케 감독의 영화가 생각나기도 했고요. 그래서 따로 레퍼런스로 활용했던 영화가 있으신지 궁금하다고 말씀 주셨습니다. 첫 번째 신 같은 경우는 사실 레퍼런스는 따로 없었고 다만 그 영화의 어떤 분위기를 조금 참고하고자 했던 거는 그 다다야마 신조 감독님의 실종의 그런 분위기를 조금 참고하고자 했던 거고 어떤 특정 영화를 레퍼런스로 삼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럼 힙합맨 제이진님께서 가족의 사랑이라면 어머니와 딸로도 전달이 되었을 것 같은데 특별히 이모로 설정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좀 개인적인 이유도 있긴 한데 저희 이모가 롤 모델이기도 했고 경선이라는 캐릭터가 그리고 가족이라는 게 꼭 그런 엄마, 부모, 자식뿐만 아니라 피로 섞여진 그런 이모적 그 사이에서도 부모보다 더 끈끈한 관계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좀 보았거든요. 그래서 이모 조카라는 관계를 했고 또 이모가 이제 언니의 죽음을 목도한 그 때와 그리고 그 딸이 친한 친구의 죽음을 목도했을 때 서로 이해할 수 있는 지점이 좀 그 시간에 맞닿아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해서 관계 설정을 좀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졸림모지님께서 이건 저도 궁금했던 건데요. 탁구장 신이 인상 깊었는데 어쩌다 탁구공을 활용하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아까 그 실종이라는 영화에서도 분명히 나오긴 하는데 뭐 내용적으로 참고한 건 아니고 탁구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주고받고 하는 해야지 이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누군가를 이기려고 하는 마음은 없으면 계속 주고받을 수 있는 게 탁구라는 게 생각이 들어서 그런 선생님과 제자 사이에서도 둘의 사이가 좀 더 잘 표현될 수 있는 게 탁구였으면 좋겠다 해서 탁구대로 설정했던 것 같습니다. 캐스팅 관련해서도 여쭤보고 싶은데요. 케이님께서 세 명의 캐릭터가 모두 흥미롭고 특히 수빈의 캐릭터가 매력 있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캐릭터를 어떻게 발전시키셨는지 궁금합니다. 또 배우 캐스팅에서 주안점도 궁금합니다. 라고 여쭤보셨습니다. 이야기가 조금 길긴 하지만 지금 경선 배우님이 오늘 여기 보러 와주셨거든요. 한번 인사만 잠깐 시켜드릴게요. 경선 배우님 혹시 어디 계실까요? 인상적인 연기를 보여주셨어요. 배우님 앞에서 인사드립니다. 캐릭터는 우선 저희 이모 경선은 이모를 좀 롤모델로 뭔가 모델로 좀 레퍼런스를 참고를 삼았고 그리고 그 외에 이제 수빈과 주희라는 캐릭터는 이모 제 이모도 역시 고등학교 교사를 하고 계셔서 그 밑에 이제 참 많은 제자들을 만나셨거든요. 그래서 이모랑 얘기를 하면서 들었던 학생들 중에 좀 기억에 남는 그런 사연이 있는 친구들을 조금 활용해 뭔가 레퍼런스로 삼았던 것 같고 그래서 다 서로 각자 외롭지만 그래도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이었으면 좋겠다 서로 어떻게 해서든 연대하는 사람들이었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배우님들과 각각의 캐릭터를 조금 더 발전시켰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시간이 많지 않은 관계로 마지막 질문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임관창님께서 애지중지 영어 제목을 궁금해 하셨는데요. 더 헤비레인으로 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으실까요? 어쨌든 이 한번 휘몰아쳤다가 마지막 엔딩 컷에서 비가 그치면서 이제 영화가 끝이 나잖아요. 그래서 잠깐 이 둘의 사건과 관계가 지금까지 그런 일련 보여지는 사건 자체가 그냥 소나기처럼 훅 지나가는 그런 일이고 그게 그치고 나서 그들이 잘 지냈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영어 제목은 헤비레인이라고 지었던 것 같습니다. 관계에 대한 질문이 있던데요. 네, 저희가 너무 아쉽게도 애지중지 팀의 질문답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 상영에 있었던 갈비뼈 팀 제작분들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연출님 와주셨고요. PD님 촬영 승드럼드님, 버너스 이번에 작가님과 버너스 대님 오셨습니다. 아, 질문 주신 분들께 굿즈를 주신다고 합니다. 적극적으로 질문 주시면 아픈 걸로 가요. 그래서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자기소개 한마디씩 부탁드릴게요. 네, 갈비뼈 연출 맡은 이마연이라고 합니다. 갈비뼈 프로듀서를 맡은 이소연이라고 합니다. 네, 촬영 이종원입니다. 네, 이번 역할 권입세입니다. 네, 사운드 맡은 오재입니다. 네, 그럼 연출님께 먼저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몸에서 갈비뼈가 나오는 컨셉이 되게 특이하고 강렬했는데요. 어디서 아이디어를 얻으셨을까요? 이거는 이 영화를 기획한 우리 PD님한테 질문 넘기겠습니다. PD님 한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레텔 이야기라는 한 시에서 착안을 했고요. 갈비뼈를 이제 부러뜨리면서 제 탄생에 관한 인간을 기획해보고자 했고 이제 거기에 이마연 연출이 공허라는 감정을 덧붙여서 이봄이라는 캐릭터와 이야기를 만들어 갔던 것 같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촬영 감독님 한번 질문 드려도 될까요? 네. 근데 피가 나오는 장면이 되게 많았어요. 끈적끈적하기도 하고 그래서 혹시 촬영할 때 어려움이 없으셨을까요? 조금 어려웠어요. 어떤 어려움? 일단 찍을 때 생각대하고 사람하고 같이 이끌어지니까 배우도 같이 이끌어지고
그래서 재밌는 경험이었습니다. 혹시 갈비뼈가 나오는 장면에서 특히 어떤 점을 표현하고 싶으셨을까요? 아무래도 특수 분장이니까 사실적이게가 가장 컸던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사운드 감독님께 또 질문 드려볼게요. 갈비뼈가 탄생하는 장면에서 그 사운드 디자인이 궁금합니다. 어찌됐건 살아있는 게 갈비뼈에서 나오다 보니까 조금 생동감 있게 소리를 표현하려고 했고, 그래서 되게 많은 소리를 섞었었어요. 막 그 머드에 막 꾸룩한 그런 소리들부터 해서 막 피 튀기는 소리, 뭐 기둥이 소리, 뭐 뼈도 틱틱 얇은 뼈 아니면 막 뽀악게 큰 흔들어지는 그런 뼈 여러 가지를 그냥 다양하게 좀 쌓아서 좀 생동감 있고 화면에 맞춰서 리듬감 있게 표현하려고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권입세 배우님 대해 질문 드려볼게요. 시나리오가 되게 강렬하잖아요. 그래서 처음 딱 보셨을 때 첫인상이 어떠셨을까요? 재밌었어요. 너무 재밌어서 욕심을 엄청 냈습니다. 이런 장르를 접하고 연기할 수 있는 기회가 그렇게 많지는 않다 보니까 너무너무 하고 싶었고 너무 재밌게 봤었어요. 혹시 특별히 더 애정이 가는 장면이 있으셨을까요? 애정이 특별히 가는 건 다 재밌어. 특별히. 아, 네. 그 세탁소 씬 너무 예뻐서 빨랫감 던지는 장면 말씀하시죠? 네네. 그 장면 너무 좋았습니다. 네, 거기 예뻐서 너무 좋았어요. 감사합니다. 이머지님께서 갈비뼈는 아담과 이브를 상징하는 권역으로 여쭤보셨는데 연출님하고 대답 부탁드립니다. 상징이라기보다는 모티브를 따온 것 같습니다. 또 은빛날개님께서 갈비뼈에서 나온 남자는 여주의 분신 같은데 어떤 역할을 하는지요? 아버지의 폭력과 연관이 있나요? 라고 여쭤보셨어요. 제가 뭔가 이걸 말하면 그렇게 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열어두신 일단 제가 촬영에 임했을 때는 뭔가 이제 이보험이라는 인물이 계속 뭔가 억압하고 숨겨왔고 계속 자기한테 억압한 감정을 갈비뼈라고 일단은 두었고, 그게 뭔가 아빠를 향한 폭력성으로 대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PD님께 한 번 더 질문 드려보고 싶은데, 상대적으로 수위가 높은 장면들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이 장면을 촬영함에 있어서 프로듀서로서 중요하게 생각했던 점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성적 노출 장면은 이제 배우들이 가장 예민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배우들의 이제 심리 케어를 담당해 줄 수 있는 분이 필요했는데 학교 측에서 이제 전담해 주셔가지고 촬영을 잘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후디님께서 후기를 남겨주셨는데 갈비뼈 출산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영화인가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또 마지막 살인 장면은 아기를 키우기 위해서 친정 아빠의 등골을 빼먹어야 하는 현실을 나타낸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그렇게 출산과 연관시켜가지고 해석하는 부분들도 있긴 한데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은 하고요. 왜냐면 여자의 몸에서 어쨌든 간에 인간이 나왔다는 거에서 출산을 이렇게 떼어놓고 볼 수는 없기도 했고, 원래 근데 일단 그거는 제가 생각하지 않고 찍다 보니까 부수적으로 따라온 어떤 느낌 같은 것 같아요. 답변 감사합니다. 그 사운드 감독님께 질문 한번 드려보고 싶은데요. 왈수비 고모님께서 권입세 배우 아버지 정이는 이렇게 정이는 사운드는 어떻게 만드셨을까요? 라고 물어보셨습니다.
난도질하는 사운드를 어떻게 만드셨는지. 그것도 소리를 엄청 쌓아서 만들었는데요. 라이브러리 소스를 저희 가져와서 쓸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거기서 그 갈비가 나왔을 때 썼던 것 같이 그런 막 되게 그 키 소리 같은 것도 다양하게 쌓았고 종류별로 약간 하고 그리고 옷 소리 이렇게 퍽퍽 치는 무거운 소리 가벼운 얇은 키 소리 그리고 조금 더 피소리 중에서도 무거운 피소리 이런 것들을 그냥 다양하게 쌓았어요. 그리고 포인트 되는 거는 그 뭐지? 그 은색 몽키 스패너 소리를 생각을 해서 그것의 그 철제 느낌까지 살려서 표현하려고 노력은 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 시간이 많지 않은 관계로 마지막으로 연출님께 질문 한번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할 텐데요. 반복되는 질문이 들어올랐습니다. 산 올라가는 장면을 엔딩으로 설정한 시인 이유가 무엇일지 궁금합니다. 라고 너무 잘 봤어요 님께서 여쭤보셨습니다. 일단 앞에 질문이 나왔던 것처럼 아담과 이브의 모티브를 갖고 왔고 그리고 아담과 이브가 어쨌든 어디 있었죠? 맞아, 에덴 동산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에덴 동산을 처음에는 표현을 하고 싶었고 그리고 그들이 마지막에 에덴 동산 같은 곳에 가는 이유는 이봄이 갖고 있는 원초적인 어떤 괴로움과 두려움이었던 그 어떤 남자를 없앰으로써 이봄은 드디어 평안함이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그렇기 때문에 그 평안함의 에덴 동산으로 갈 수 있었겠다라는 생각으로 산으로 마무리하고 싶었습니다. 네, 답변이 잘 되셨는지. 네, 저희가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다 드리지 못해서 이 부분 양해 부탁드리고요. 네, 마지막으로 인사 한번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구의 질문 남기셨던 분들은 앞쪽에서 선물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이 선물은 무엇이냐면요, 저희 스티커시 담긴 어떤 무언가입니다. 스티커입니다. 엽서입니다.